물이 맑고 산이 아름답다 하여 물매라고 불린 작은 마을. 천년의 세월을 품은 아름다운 물과 산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농촌 풍경과 함께 걸으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절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산이 일단 경관이 다른 에어로비에서 제일 뛰어나고 수산봉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곰솔이 있어서 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어질고 양반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도 모두들 힘을 합쳐가지고 내 가족 일처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수산이는 멋진 마을. 물이 좋아, 산이 좋아, 힐링마을 물매를 꿈꾸는 수산리 마을의 평화로운 길 위로 떠나봅니다. 우리 마을 수산리를 소개합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약 17km 지점에 위치한 수산리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길을 따라 특별한 명소와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는 물매 호반 팔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수산리 마을 입구에서 시작되는 물매 호반 팔경은 아름다운 수산 저수지와 어우러진 고즈넉한 제방을 지나 마을의 역사를 품은 물매오름 정상과 지금은 흔적만 남은 마을의 유산, 봉수대까지 이어집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수산봉 아래 우뚝 선 대제학의 비석이 호반 팔경의 가치를 높여주고 사시사철 변함없는 저수지를 지키며 풍류의 멋을 더해주는 노송, 곰솔나무도 수산마을이 지켜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선조들의 뿌리를 간직한 수은교당에 들어서면 마을을 귀히 여긴 옛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든 팽나무 정자는 수산마을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은은한 종소리가 혼령들을 위로해주는 대원 정사를 마지막으로 호반 팔경을 감상하고 나면 수산마을만의 특별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반 팔경을 통해서 물매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수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전통과 문화 또 수산 마을의 경치를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폭신폭신한 잔디로 덮인 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저수지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제주에서 보기 드문 네 개의 저수지 중 수산 저수지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바다를 근접으로 많이 하는 저희 제주도 분들은 또 바다와 또 다른 그 저수지를 보면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뭐 마을 주민들이 시간 나면 그 저수지 뚝길을 이렇게 거닐 수도 있고 날씨 되게 좋을 때는 그 저수지에 구름이랑 그 하늘이 비치어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힐링되는 공간 같아요. 수산 저수지는 수산이 보배다. 수산 저수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노송. 겨울에 눈이 내려 덮이면 마치 백곰과 같다 하여 불린 이름 곰솔입니다. 저수지와 이야기를 나누듯 닿을 듯 말 듯한 자태로 우뚝 선 곰솔나무는 4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수산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 되었습니다. 수산리에는 마을 주민들의 여유와 여행객들의 낭만이 어우러진 특별한 오름이 있습니다. 해발 121.5m의 야트막한 오름이지만 정상에 물이 고인 못이 있어 물매오름이라 불린 수산봉입니다. 올레길 16코스가 가로질러가는 수산봉은 정상에 오르면 해송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비행기 타면서 아래 보면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어디지라고 맨날 생각만 하다가 오늘 딱 처음 와봤는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 반대쪽에서 보면은 저수지랑 바다도 보이고 여기서 보면은 한라산 저수지도 보여서 되게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은 공간, 바로 작은 그네입니다. 그네 타는데 엄청 위에 있고 나는 느낌이랄까? 처음에는 그냥 그네 타고 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한라산 입고 있는 보이는 경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수산이 최고예요! 그네에 앉아 아름다운 수산마을을 내려다보면 잠시 잊고 있던 일상의 낭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 그네는 마을 주민의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노송과 저수지와 한라산과 마을이 보이는 곳인데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해져서 아마 수산의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조그만 뭐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산이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좋고 마을 분들도 너무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마을인 것 같아요. 고즈넉한 농촌 풍경과 함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절로 느낄 수 있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마을 수산리. 마을 조성에 힘써준 이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마을길과 밭담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수산을 알리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의 자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런 계기로 요즘은 마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을 또 확장시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별따세, 별따세, 다리를 잡고 별따세. 이 밖에도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펼쳐져 마을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만듭니다. 마을놀이 재밌어요. 물매마을의 대표 특산품이 된 사탕 옥수수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초당 옥수수로 풍부한 수분과 달콤함,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산이 옥수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달고 아삭아삭한 그런 옥수수라고 보면 됩니다. 일명 사탕 옥수수라도 하고 당도가 한 15% 이상 나오고 물 빠짐이 좋고 그 자갈이 있어서 가뭄도 덜 타고 그 옥수수 재배하기에 딱 알맞는 토지라서 우리 물매 사탕 옥수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도 이어집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매년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며 맛과 정성뿐 아니라 유대감까지 높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겨울에 저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전달하려고 저희들 즐겁게 김치 봉사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모여 완성된 김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지역 문화의 온기를 더해줍니다. 김치 막 맛있게 드시나? 이거 김치 냉장고에 낙나두컴에 맛있게들 드십서예.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마워. 하여튼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니까 좋아요. 마을과 문화를 가꾸며 모두를 위한 희망을 키우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터전. 수산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에게 수산리는 평생 함께 갈 곳. 어머님 품 같은 그렇게 아늑하고 쉼터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다.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꿈을 키웠고 또한 내 자식들이 자라면서 꿈을 키웠던 곳이고 또 그 손자들이 자라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좋아. 산이 좋아. 힌트마을. 힐링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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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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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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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